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종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점, 정초로. 내려야 할 역에 내리지 못해 다다른 종점. 어둠은 이미 모든 것을 살라먹고 달빛만이 고요합니다. 버스가 끊긴 이 길,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만 또 하루가 나를 기다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길이 끝났다는 지점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 길이 있습니다. 끝이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로에서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하여 버스 5번을 탔습니다. 술에 달큰하게 취해서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까지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저를 깨웠습니다. 바로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종점이었습니다. 버스를 반대로 타는 바람에 저는 종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 달빛만 고요히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수중에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먼 우리 집. 그러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는 종로에서 내려서 서대문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 아직도 그날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버스를 탑니다.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걸으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종점, 정철호. 내려야 할 역에 내리지 못해 다다른 종점. 어둠은 이미 모든 것을 살라먹고 달빛만이 고요합니다. 버스가 끊긴 이 길,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만 또 하루가 나를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종점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